보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때는 웃시야 왕이 죽던 때예요. 그때는 BC 740년이었죠. 자, 그로부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남유다의 왕은 웃시야 왕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때는 누가 죽었어요? 웃시야가 죽던 해죠. 그러면은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은 남유다의 왕이 웃시야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하스 왕이에요. 남유다의, 그러니까 웃시야의 손자거든요.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은 다윗이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고요.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지금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사야 7장입니다. 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그게 주변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라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 막 세력을 넓히면서 막 각 나라를, 조그만 나라들을 침범하면서 자기 영토를 넓히고 있어요. 자, 이런 아수르의 침략에 완전히 그, 이렇게 나라 주변 국가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자, 북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 아람하고 연맹을 했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권유를 했어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동맹을 하자.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제안하는 합해서 우리 같이 아수르를 물리치자는 이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아람 나라가 연맹을 해서 이렇게 남유다를 침략을 한 것이 지금 이사야 7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한국도 보세요. 같은 민족인데 어떡해요? 북한, 남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조그만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그 주변의 강대국은 얼마나 많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이 그 당시 이스라엘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웃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예. 자,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웃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대요? 못 이겼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은 형제인, 같은 핏줄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가는 거 이거 좋겠어요?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의 침략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예, 점령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쳤다는 이 단어를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앙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습니다. 그 국토 한가운데. 그러면은 외적이 이 남유다의 국토 한가운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국방이 다 뚫린 거죠. 그냥 한없이 마음껏 쉽게 그냥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정도로 남유다의 국방과 국력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능히 산락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이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같은 형제 북이스라엘 아람의 침략에서 지켜주셨는데도 2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요 막 주변에서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보시면 그의 백성의 마음이 끝에 보시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건 무슨 말이죠?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지켜주신 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더 완전히 점령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이제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아무리 동맹해서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그들은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찮다고 얘기합니까? 두 부지깽이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궁이에 불 뗄 때 이 부지깽이에 처음에 불이 타면은 막 확 타다가 그게 불이 살살 사그라지면 어때요? 끝에가 끄뭇끄뭇하면서 연기가 불 나면서 죽어버리죠. 그게 무슨 대단합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연기가 나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냥 꺼져가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너희들 함락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함락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스 왕에게 전했으면 이 유다의 왕인 아스는 이 말을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죠.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아하스는요 이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났을 때 우리 보면은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 오면은 막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큰일 난지 알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벌벌 떨었던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던가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봐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죽는다. 예.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을 뚫고 계속 다니신 분들 아직도 살아 계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이 단을 비워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살아있죠. 자,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우리 맨날 믿는다 하면서 한쪽기로 듣고 한쪽기로 흘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말해요. 사실 아하스는 이 두 나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네들 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힘 좋은 아수르 그 나라에 의지해서 동맹을 맺고 연합하면 그 나라가 우리 지켜줄지 알고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귀등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어떻게 지켜주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셔? 차라리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 아수르만 계속 의지해서 사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연대표에서 봤지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유다도 침략하고 나중에는 침략하고 막 조공받아가고 식민지로 만들고 더 괴롭게 하는 상대가 아수르예요. 그런 걸 모르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하스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또 기회를 주죠.
이 마음에 하나님 상관없고 하나님 의지할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 그 유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주십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주시는가?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 합니다. 징조.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사사기 6장 기억나십니까? 기드온.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이 없을 때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모여서 전쟁을 치를 때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세우는 지도자가 사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면서 불러요. 너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나가서 전쟁을 할지라도 내가 함께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 민족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너희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 그렇게 말해놓고 나 사사해라 해서 했는데 안 지켜주시면 나만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주신다는 증거를 내 눈에 보여달라. 그게 징조를 보여달라는 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늘에 안 보이는 데서 말씀을 하시고 추상적이고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증거로 내 눈에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징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마당에 양털이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이슬이 내리면 온 데다 내리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 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양털 뭉치가 있는데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해주신다는 그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또 못 미워서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엔 거꾸로 해주세요. 이제는 아까는 마당에는 이슬이 있게 하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셨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보통 자연현상하고 다른 특별한 것을 보게 했잖아요. 그걸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그걸 눈으로 본 기드온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 외적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 징조를 믿음이 좋으면 안 구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다 알죠.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뻐하시죠. 자,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이 사람이 나 믿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거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걸 믿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도원도 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 제발 좀 믿음 생기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자, 지금 저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 말 못 믿겠잖아. 그러면은 내가 내 말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줄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하스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뭐 징조 없어도 그런 거 안 봐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얼른 보면은 아하스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런 징조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을 믿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은 아니까 내가 징조를 구하는 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니까 나 그렇게 죄 짓는 짓 안 하겠습니다. 징조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믿음 좋은 아하스의 대답에 왜 이사야가 화를 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하는 아하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말을 하는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뭐 징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니까. 나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막 나한테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 구태야 그러면 징조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난 아수르 의지할 거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얘기예요. 근데 얼른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죠? 예. 이 얘기를 아하스는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좋아서 징조가 필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죠? 오랜 고난이 있거나 오랜 우리의 기도가 안 풀어질 때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냐면은 보여달라는 거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지금 이전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참 이 예배당 건축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장소에 900명까지 모인 적도 있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하고 1층하고 복도하고 활동실하고 전부 다 방방이 테레비를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800명, 900명까지 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올 때 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주십시오. 큰 예배당 주시고 한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10년이 가도록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찾으러 다녀야 되는가. 근데 이제 막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찾으러 다니려고 해도 한때는 찾으러 다녀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감동을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런 무감각하게 아무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점에 제가 좀 이제 걱정이 은근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예배당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집을 폐지하게 하시고 저 온수역 근처에 상가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서 계약하게 하시고 잔금을 치르는데 그 엄청나게 비싼 그곳을 상가 건물을 그냥 너무나 이렇게 싼 값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잔금까지 치를 수 있도록 은행에서 융자해가지고 우리 돈 하나 안 들리고 그것을 예 등기 권리증까지 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건물을 떡하니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 것이고 내가 주는 거다 눈으로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증거로 보여주시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제 여기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비가 그 가격, 매매 가격보다 더 나와요.
그치만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다는 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입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좌지우지할까봐 흔들릴까봐 이렇게 정말 불쌍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붙들어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도록 증거를 보여주시는 징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하스를 비롯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징조를 구하진 않지만 내가 징조를 주겠노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구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하스 왕 앞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소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사람의 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데 부활한 육체를 입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딨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이 세상이 뭐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형상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누리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 혼자 말씀하시오. 난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신앙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찮게 여기고 불신앙하고 그것들도 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하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큰 나라만 의지해서 자기 국력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 말은 17절은 아수르 왕에게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나라가 자 북이스라엘을 10년 후에 멸망하게 되고 실제로 예언하는 대로 되어진 걸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남유다도 침략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멸망하는 그날에 이렇게 예정을 부른다는 얘기 19절 같이 읽죠.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이사야서 7장 쭉 읽어보면 얼마나 황폐해지고 얼마나 피폐해지고 모든 그 남유다의 산업이 완전히 메말라지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파괴되어 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사실 그것이 그대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서 이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 자 기드온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시고 아하스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육신을 입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없습니까? 구하십시오.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